일단 선수들끼리 이렇게 잘 준비해서 멋진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 이제 세 경기가 남았는데 세 경기 선수들끼리 더 잘 뭉쳐서 축구세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도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선수들끼리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버텨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,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 경기마다 너무 힘든 경기여서 정말 많이 걱정도 되고, 또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정말 해주고 싶은데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. 일단 선언 이벤트에서 센터포드가 정민 감독수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상치 못한 선수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약간 힘들었는데, 그래도 빨리 밖에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빨리 그래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상윤 선수는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? 저는 네, 이랜드가 한 명이 퇴장이 당했는데, 이랜드 경기를 항상 봤을 때 한 명이 자기네 팀에 한 명이 퇴장 당했을 때도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것들 많이 봐가지고, 또 10명 가지고 또 팀 다른 팀들이 이기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걸 염려했는데, 오늘 경기도 그게 조금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든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최정 선수는 오늘 좀 잘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잘됐다고 생각을 하세요? 잘된 부분을 일단 무실점했다는 게 제일 기쁘고요.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무엇보다 선수들끼리 이렇게 밖에 있는 선수들, 안에 있는 선수들 이렇게 다 같이 뭉쳐가지고 다른 팀에 비해 이제 남은 경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꼭 올라가려고 그런 부분에서 항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윤 선수 어떠셨어요? 저도 재훈이랑 마찬가지로 선수들끼리 많이 서로가 많이 도와주고 했던 게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가 또 이제 광주 원정이에요. 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최재훈 선수부터. 광주랑 하는데 뭐 있겠습니까? 죽기 살기로 해야죠. 그래야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죽기 살기로 진짜 해서 꼭 승점 3점 따겠습니다. 이상윤 선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저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매 경기 매 경기 한 경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, 한 경기에 다른 경기는 보지 않고 한 경기에 집중해서 경기를 치러나간다면 지금처럼 또 좋은 결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최재훈 선수, 우리 오늘 열심히 응원해 주신 우리 팬들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. 제가 진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밖에 있는 서포터즈 분들 때문에 열심히 뛸 수밖에 없고, 오늘 이렇게 헤딩골을 넣었으면 멋지게 가서 세레머니를 이제 할 생각이었는데, 남은 세 경기 잘 준비해서 제가 준비한 세레머니 꼭 서포터즈 분들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뭐 팬분들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요. 그 팬들이 정말 응원해줄 때 그게 정말 실제로 많이 선수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지금처럼 항상 저희 응원해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